네, 숙취는 엄연히 병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그럼 지병 수준이죠? 지병이죠, 예, 지병. 예. 숙취가 거의 뭐 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숙취에 네. 절... 숙취를 안고 가는 예, 그런 네. 그렇게 그닥 산보 처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 뭔 처리요? 산업재해죠. 아. 어 그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회식 때 술을 산재지.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제가 무슨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남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루 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네. 그냥 맹숭맹숭하게 집에 가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네. 뭐 그렇죠. 한참 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 없지만 네. 네. 스스로의 의지로 네. 네. 그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팍팍한 사회가 네. 네. 만든 네. 네. 하나의 그런 유희기 때문에 네. 산재가 아니냐. 네. 그렇죠. 네.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예, 여러 시서 먹으면 진짜 집단 산재고요. 혼자서 먹으면 그냥 혼자 산재.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평균에서 84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산재 조심하시고 예. 항상 건강한 음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700번입니다. 700. 700. 예. 네, 그러니까 700번다. 3, 40대 남자는 1년 평균 700병. 이렇게 봅니다. 좀 무시무시한 네 무시무시한 예. 자가 통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언잭 쉐라톤 아웃핏 모델 할 건데요. 이 엄청 비싼 모델이에요. 원래는 173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했죠. 네. 네. 굉장히 비싼데 지금 저희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이번 시간에 리바이벌 할 겁니다. 네. 32% 할인 적용해서 118만 원. 다른 에피폰들 모델하고는 좀 가격 차별화가 확 되는 정도로 비싼 모델이죠. 자세히 보시면 가격도 가격인데 생긴 거랑 만듦새가 차별화가 확 돼요. 아 그럼요. 예, 이게 달라요. 다른 네, 에피폰하고 확실히 고급형 네. 에피폰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거 2014년 9월에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예쁘고 갖고 싶습니다. 4점. 저는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3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118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예쁘긴 예쁜데 가격이 부담스러워 라는 데서 야 예쁘고 이 정도면 노려볼만해 라는 식으로 아유, 좀 바뀌었죠. 완전 노려볼만하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파이어 파이브 레이어 네 다섯 겹 탑 바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사용되어 있고요. 네 개 슬림 테이퍼 1960년대 마호가니 네 개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그로버 로토매틱 10 8:1 기어비에 머신에도 올라가 있고요. 1.68인치의 너트 너비에 이미테이션 본넛이고요. 12인치 지판 공렬 그리고 22 미디엄 전문 프렛 24.75인치의 에피폰 U의 쇼스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깁슨 USA 미니 험버커 픽업.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네, USA 깁슨 미니 험버커. 네, 컨트롤은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노매틱 에피폰 네. 프리퀀세이터 네. 네. 프리퀀세이터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멋있어요. 네, 트래피즈 두 조각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야, 이거 멋있네요. 이게 진짜 멋있어요. 네. 이게 한 110 나오겠죠, 이건? 108? 110, 108. 뭐 108. 108. 108. 무겁고요. 예. 굉장히 무겁고요. 네. 짜잔. 40 뭐 43. 43이고 이게 씩 보시고요. 좀 두툼해요. 76. 76. 43 76. 76. 네, 무게 써 보시죠. 자, 저는 써 놨습니다. 몇 대 몇? 7283. 7283. 네. 무슨 기타 시리즈 이름 같죠? 7283. 네, 네. 7283. 아이바네즈 기타 같네요. 네. 우와, 네, 7호. 선생님 요새 진짜 무게 정확도가 미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3.75로 또 선생님이 1승 가져가셨습니다. 선생님의 요즘 정확도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좋네요. 아, 소리의 고급스러움이 확 네, 느껴집니다. 확실히 좀 가격이 되게 고급스럽네 진짜. 소리가 고급스러워요. 네. 마샬도 이 미들의 공명이 네. 네. 오우. 이거는 코일 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소리 자체가, 소리 자체가 네 약간 볼륨을 줄임으로써 코일 탭 기능을 대신 네. 하시죠. 아, 소리 좋네요. 그때는 사실 가격이 비싸서 너무 디자인에만 집중을 했나 봐요. 예, 네, 그런 게 좀 네. 있죠, 아무래도. 근데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비싸네요. 팬더랑도 잘 어울리고 마샬 어떨까? 마샬도 잘 어울리겠죠 뭐. 어 이렇게 막 막 지랄 맞지 않고 좋네요. 굿. 깁슨 퀄리티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깁슨 픽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네, 네, 네. 그렇죠. 네, USA 깁슨 미니언 버커이기 때문에 사운드 퀄리티가 확실히 좋네요.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유니언 잭이 아주 그냥 어우, 디자인뿐만 아니고 사운드까지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반주문 쳐들어 볼게요. 되게 좋네요. 이 정갈한 피드백.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1940화의 워시본 P
XM20FRFBCBM. 아, 진짜 너무 길어. 아, 워시보는 좀 길어요. 네. 네, 여기에 버즈비TV님. 네, 현PD의 화려한 복귀, 그리고 뉴페이스 김은총의 고급스러운 기타 사운드, 버즈비TV의 야심작 이펙터 타임즈 드디어 출항하였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떠나는 두 사람에게 격려와 관심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펙터 타임즈 팩탐 바로 가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예, 여러분들 이펙터 타임즈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저희 촬영 끝나고 나면은 또 촬영 저녁에 갑니다. 또 팩탐 촬영이 있는데, 네, 지금 은총 씨 기타 고급스러운 기타 사운드와 그리고 또 현PD님의 명불허전 진행력으로 또 여러분들께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버즈비TV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비님 좋아하시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이거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유니온 잭 때문에 좀 잘 들리나? 유니온 잭도 사운드에 뭘 하나 봐요. 네, 이 시각 우리 기타를 네, 눈으로 많이 치잖아요. 네, 눈으로 많이 치죠. 엄청난 사운드를 여기서 듣는 거죠. 네, 뭐 사운드는 들어보셨으니까 네. 고급스러우고 다 아실 거고 가격대 성능도 좋다는 것도 다 아실 거니까. 118만 원으로 네. 내려왔다는. 네, 내려왔다는 게 지금 정말. 그냥 뭐 에피폰에 바라는 마음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지름평이죠? 네, 좀 예쁜 국기를 가진 나라를 찾아서 시리즈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기 시리즈가 네, 나왔으면 국기 시리즈가 좋겠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 가성비까지 잡았기 때문에 네. 너무 탐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너무 갖고 싶은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예산이 좀 여유가 100만원대까지 없다면 저기 아주 좋은 대안이 있죠. 네, 335프로? 335프로가 있고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 싶으면 아예 디자인까지 오고 네. 여기까지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브리티시 인베이저. 브리티시 인베이저. 야, 이게 진짜 이쁘네. 아, 우리 어차피 저기 지름평이라 점수가 없죠. 네, 저는 뭐 지금 118만원 기준으로 드렸으면 9.0 드렸을 것 같아요. 저도 9.0 정도 네.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니언 잭 쉐라톤 아웃핏 같이 보셨고요. 어쨌든 요것도 우리 저거였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리테일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익스클루시브 리테일입니다. 네. 에스폴 커스텀 블랙백토. 저거는 진짜 좋습니다, 기타. 다 좋아요, 사실 네. 오늘 네, 에피폰이. 오랜만에 에피폰을 하니까 또 에피폰의 놀라운 가성비와 퀄리티를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코일탭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에피폰류의 그 범용성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블랙백 프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보내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